오늘은 이제 솔로 탈출하는 법을 나니? 어 사용 아 그리고 물이 좋더라고 여러분 안녕 아 제가 오늘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외롭더라고요 뜬금없죠 네. 크리스마스가 이제 25일이잖아요 12월 25일 저희 가게 지금 저랑 우리 현민이만 솔로더라고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80%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솔로이지 않을까 나도 조심스러운 추측으로 오늘은 이제 솔로 탈출하는 법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본 방법은 100% 확률이 아니며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솔로가 일을 하고 있군요 하이 안녕하세요 여기 솔로 두 분이시네요 예, 두 분이셨어 너 얼마나 됐어 너? 저는 진짜 제가 사귀었다고 생각하는 거 2년 정도 됐어요 2년? 네. 2년이면은 겁나 오래됐는데? 나이도 어린애가 무슨 2년이나 솔로야 제가 한 지금 한 저도 몇 년 정도 되고 합쳐서 거의 10년이라고 하죠 네.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은 바로 짜잔 여기 비앱을 보시면은 모임으로 모여봐라는 이 탭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딱 눌러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무수히 많은 이런 모임들이 떠 첫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솔로를 탈출할 수 있는 모임 방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찾아서 그냥 알아서 들어가셔서 모임을 하면 돼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 근데? 근육 있으신 분 좋아해요 아 그래요? 아 근육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네.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저랑 송별만 같으시면 돼요 남자분 연락 주세요 이거 보니까 좀 어떤 거 같아? 모임이 너무 간편하게 만날 수 있고 너무 편리한 거 같아요 정말 기계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지? 그.. 나 오늘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근데? 너무 부었네 누나 뭐야 이거? 여러분 이건 뭐죠?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 걸커라고 해요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네. 그리고 오늘 저희 가게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거든요 여러분 널 찍으려고 왔어 지금 현재 비앱에서 굉장히 인기 BJ로 활동 중이신 장도라고 왜 갑자기 남자다운 척 하시죠? 방금 넘어지는 소리 다 들렸네 아 맞다 그 내가 그 모임 기능 알아? 모르지 진짜 몰라? 아 그거 아 얘가 방송만 해서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명한 친구거든요 비앱에서는 맞지? 아닙니다 아 너한테 그 모임 기능 얘기한 게 모임 기능을 이용하면은 라이브 홍보도 할 수 있어 나니? 어 사용 거기 들어가면은 자기 방송 이름으로 그 모임을 열어놓고 자기 이름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노출 같은 거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뭐 모임 기능을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지? 그치 방송이 너무 되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모든 걸 잃은 사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. 저의 동업자 건우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혼자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건우와 함께 한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심정이 어떠신가요? 9시로 지금 참담하고 처참하고 생각보다 타격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꽤 있더라 꽤 많죠 특히 주말이 너무 커 아 진짜 주말 너무 심해 그 너 이번에 비앱에서 모임 기능 생긴 거 알아? 실제로 너 저번에 본 적 있지? 우리 가게에서 그거 매출 공개가 많이 하더라고 저출 그치? 6인까지 될 때 있잖아 맞아 맞아 대형 6명 될 것 같아 했는데 막 대형 모인데 2명이서 와서 6명이라 그러고 한 명씩 와 진짜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진짜 비앱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커플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진짜로 어플로 만나면 그리고 좀 편하지 않을까? 어플로 만나면 편하지 아무래도 장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씨발 여기 얼굴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냐?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광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로 술번개를 실제로 모임 기능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물이 좋더라고 어? 맞아 물이 진짜 진짜 최소 평타야 진짜 비앱에서 가면 갈수록 좋은 이런 기능들 되게 많이 업데이트 해주고 야 서라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니? 보기 좋습니다 비앱 근데 진짜 너무 요즘에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뭐가? 기능이요